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늦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는 또 메시지를 한번 팍팍 던질 테니까 여러분 잘 받아주세요.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좋은 날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일이 잘안 풀리네요. 생각하는 것만큼 잘안 풀리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다들 이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인성도 좋아요. 인성도 좋고 하여튼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다들 그분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특정 그런 위치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엉뚱한 사람으로. 전혀 관련 없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그분의 자리를 이제 빼앗아 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광고를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공정하고, 정의를 내친다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결과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또 나락으로 가는 거죠. 엄청난 그런 상실, 상실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슬픔이 진짜 눈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고 괴롭기도 하고. 본인도 제 자신도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은 당사자는 더욱더 힘들 겁니다. 힘든데 그분한테 뭐 무슨 말을 한들 크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옆에서 지켜보는 천회장의 가슴만 찢어질 뿐이죠.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아프고 쓰라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슬퍼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더욱더 괴롭더라고요. 또한 번도 아니고 또두 번째라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이러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생뚱맞은 인간들이 나타나든지, 아주 황당한 결과가 펼쳐지는 게 우리의 인생사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야, 정의롭고 진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불공정하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인생 자체가 고행이야, 고행. 고행입니다. 고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는 뭐잘 풀리겠죠. 뭐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던데 또잘 풀릴 거야. 또 좋은 일이 올 거라 봅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1.19% 정도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2680.26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6139억, 기관들이 4400 33억이나 매수했어요. 오늘 또 개미들 매도 파티했죠. 매도 파티. 좋습니다. 저는 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티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파티 너무 좋아하죠. 개인들은 1조 175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1.37%, 하이닉스가 3.07% 올랐습니다. 기아가 1.5, 셀트리온이 0.1, 포스코홀딩스 0.57. LG화학 0.7, 삼성물산 4%, KB금융 1.6. 삼성물산이 요즘 난리더라고요. 삼성물산.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삼성물산.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 설치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또 주가 빠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이제 보세요. 코스닥은 858.47인데 0.1% 올랐고, 오늘은 기관 애들이 팔았어요. 한 1200억 정도.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오늘은 에코 시리즈들이 좀안 좋네요. 보니까 에코 프로 BM이 3.9% 빠지고 에코 프로가 5.47%나
폭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4%, HPSP 4.1, 셀트리온제약 0.58, 레인보우 로보틱스 1.98, 리노공업 0.48, 신성델타, 테크가 2.39% 빠졌네요. 일단 눈에 띄는 건 그렇고요. 오늘 또 아주 불기둥 때려준 데가 있네요. HLB가 14.8%, 엔캠이 19.6% 올랐습니다. 요즘 뭐이두 기업은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올랐다가 안됐다 하면서도 계속 불기둥 한 번씩 때려주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를 잠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보니까 중국이 오늘 장이 열렸는데 상해 지수는 좀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1.56%. 이제 중국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심천 종합도 1.7% 올랐습니다. 오늘. 오늘 보니까 전기차 섹터는 별로 안 좋네. 홍콩은 좀 빠집니다. 항셍은 1.1%, 홍콩 H 1.3% 정도 빠졌고, 오늘 일본도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좀 빠지더니 0.04% 빠졌습니다. 환율은 1,336원이고요. 달러 인덱스 104.25 현재 보여주고 있고, 아주 재밌는 게좀 비트코인 7,214만 원 정도 하고 있네요. 좀 비트코인이 아주 좋습니다. 7,200만 원대 현재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73,800원. 전 개인적으로 한 74,000원까지 갔으면 했는데, 결국은 고가는 73,900원이었고, 약간 200원 부족한 73,800원. 천원전자 보였죠. 천원전자. 이 정도면 뭐, 불기둥 슈팅이죠. 슈팅. 나쁘진 않아요. 외인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외인들. 오늘 187만 주, 기관 애들이 56만 9천 주 정도 아주 시원하게 매수를 했고, 개미들이 23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주 짜릿하게 또 개미들 팔고 튀는 거죠. 오늘 JP 애들이 한 18만 6천, UBS 12만, 메릴린치 7만 주 완전 매수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21만, 맥쿼리 9만 1천, CL이 2만 3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오늘 재밌게 오늘 보여줬는데 좀 아쉽네요. 오늘 막판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위치 62,500원, 62,800원까지 갔었는데 난 63,000원까지 갈줄 알았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오늘 외인들도 좀 샀어요. 11만 주, 기관도 13만 주 샀는데, 오늘 개미들이 19만 주 팔고요. 하여튼 매수세는 좋았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종가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가만, 이거 장난질하는 것 같아. 보니까 계속. 모건 애들이 25만, 메릴린치 9만, CL이 3만 3천 이렇게 매수했고, JP 12만, CT 5만 7천, UBS 2만 2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